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어떻게 주말들 잘들 보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 이야기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돈 버는 이야기예요. 응? 종목을 이야기하고 정보를 이야기하고 파월이 어제 무슨 말을 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무조건 수익 나는 비법, 비결. 이거 들으면 무조건 수익 나요. 아, 수익 나요.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귀 쫑긋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영상을 한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덕분에 또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도 많아서 일단은 영상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이 가입을 해주세요. 왜냐면 육과장 채널은 조회수를 먹는 채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잘안 생겨요. 저도 동기부여가 생겨야죠. 저는 맨날 여러분들 동기부여 시켜주는데 육과장도 좀 동기부여를 시켜달라라는 또 이상한 소리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책. 자. 오늘의 강의 주제입니다.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놈이 강한 거다. 이거 어떤 영화의 대사로도 나오기도 했었죠. 자, 여러분들 요게 그 S&P 500, 그러니까 SPY의 차트거든요. 어떠세요? 1970년대부터 쭉 올랐죠. 그리고 최근에 상승이 더 가팔라 보이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폭락이 왔을 때, 막 IT 버블이 왔을 때, 그죠? 뭐 코로나가 왔을 때, 그죠? 어떠세요? 시간이 나서 지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여기 와 있잖아요. 여기 있던 게 여기 와 있잖아요. 그죠? 몇천 퍼센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수가.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왜 보여드리냐. 이 안에서, 이런 데서, 그죠? 이런 데서, 심지어 이런 데서, 지금 굉장히 작아 보이는 이런 데서 있죠. 참고로 여기 때가 코로나입니다. 이런 작은 곳에서 사람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나락을 가요. 심지어 자살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어때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야, 지금 이렇게 높으니까 지금은 투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은 이제 날아가는 거 아니냐. 그럼 자, 여러분들, 요게 이제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로그. 이게 로그 차트가 아니라고. 이건 뭐냐면, 가격에 따른 상승을 그래프로 그리다 보니까 어때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상승한 것보다 여기서 이만큼 상승한 게더 적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걸 로그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상승률로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로그 차트입니다. 로그 차트. 어떠세요? 이거 아까 1970년대부터 똑같이 시작한 겁니다. 에이, 거짓말. 아까 무슨 소리야? 아까 차트는 1970년도 이렇게 깔려있다 이렇게 상승했는데 거기가 여기에요. 에이, 거짓말.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럼 인베스팅 들어가서. 요거 investing.com이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죠? 거기 들어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 안에서 사람들이 다나 죽네. 실제로 막 자살도 하시고 안 좋은 일도 겪으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나보니까 어때요? 지나보니까. 그 멀리서 보고 이제 시간이 다 지나서 보니까 뭐야? 거의 뭐 여기서 횡보 좀 나오고 박스권 한번 나오고 계속 오르기만 했네. 이렇게 편하게 볼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 요지가 뭐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나 다 수익을 낼수 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건 뭘까요, 과연? 우리가 해야 될건 뭐예요? 버티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냥 버티기만 하면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이 버티는 거예요. 왜? 지루하니까. 못 견디겠거든. 나는 너 갖고 6개월 안에 2배를 먹어야 돼. 1년 안에 부자가 돼야 된단 말이야. 3개월 안에 부자가 돼야 돼. 근데 이게 아니면 한국 사람들은 답답해서 미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미래는 버티기만 하시면 정해져 있다니까.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 성공할 수 있어요. 최소한 인플레이션은 해체할 수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급여를 버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자산이 상승하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많이 상승해요. 요번에 부동산 상승하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 막 의욕이 생겨요? 기도 안 차죠. 일할 의욕이 뚝 떨어지잖아요. 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벌어봐야 못 따라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동안 일해갖고 한 1억 5천을 모았어. 근데 10년 뒤에 아파트가 어떻게 될까요? 10억짜리가. 10억 1억 5천 돼 있어도 난못 사는 거예요. 내가 번 거보다 더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게 20억, 30억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더 좆뱅이 쳐서 일한다고 쳐요. 그럼 기다려줄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럼 그걸 해체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주식이에요, 여러분들. 최소한의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수 있다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서울 부동산의 평균 자산이 한두배 이상 상승했어요, 10년 동안. 그러면 이 주식에 투자해놓으면 여러분들이 평균 두배 이상 상승을 해요. 못 믿으면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한번 계산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건막 정보라든가 파월이라든가 금리라든가 뭐 실업지표라든가 연병하는 이런 데이터가 아니에요. 이게 지수잖아,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보여드리는 거 이거. 지수예요, 지수. 개별 종목이 아니라고요. 지수에만 넣어놔도 여러분들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성급하게 맘먹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뭐에 집중하시냐면 돈을 모으는 데 집중하세요. 뭐 해서? 일을 해서.
일을 해서 시드머니를 키우는 데 집중하세요. 왜? 왜냐면 시드머니를 처음에 이만큼으로 시작하는 것보단 이만큼으로 시작하는 게 더 빨리 갈 거 아니에요, 이만큼. 그죠? 가속도가 붙으니까. 그죠? 이게 100원 넣어갖고 100배 벌어봐야 얼마예요? 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100원 넣어봐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5천만 원, 1억, 2억을 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뭐 하면서? 여러분들 그냥 하는 일을 하세요. 직장 다니세요. 하던 일 하세요, 그냥. 그리고 꾸준히 모으세요. 자본주의가 우상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어떻게?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지수에 투자해서 여러분들 하시는 일을 하면서 계속 모으세요, 그냥. 한국은 여러분들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도 미국 시민이다 생각하고 401k를 스스로 운영하세요. 스스로 401k 펀드를 운영하세요, 연금을. 그죠? 미국 지수에 투자하세요. 얼마만큼? 다 쓰고, 먹고, 먹고, 할 거 다 하고 남는 만큼? 아니요. 내가 얼마만큼 빨리 은퇴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지수가 연평균 몇 퍼센트 상승하는지 계산해보고, 그럼 어떻게 돼? 내가 1년에 얼만큼 모았을 때, 20년 뒤에 은퇴할 수 있겠다. 이런 금액을 지금 설정해서 넣으세요. 그럼 어떻게 돼? 내가 300만원을 번다. 그럼 나 100만원, 뭐 120만원을 넣어놓고, 남는 돈 갖고 어떻게 살겠다, 이거야. 무조건 이 돈 갖고 버티겠다, 이거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은퇴하실 수 있습니다. 적어도 60세에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70세, 75세, 80세까지 일하셔야 돼요. 끔찍하잖아요. 그렇게 또 늦게까지, 그렇게 또 오랜 시간 늙어까지 일했는데도 단 한 방에 산단 말이에요. 앞으로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어떤 지역이 유명해지고 살기 좋아지면 임대료라든가 어떤 집값 상승 때문에 다 밀어내잖아요. 서울에 지금 그거 아세요? 원주민들 있죠. 원래 서울에 살시던 분들이 재개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경기도로 다 쫓겨나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재개발이 된대. 그럼 난 좋아야 되잖아. 아니에요. 추가 부담금이나 충당금을 낼 돈이 없어서 쫓겨나게 생긴다고요. 가격이 오르니까 세금도 많아지고. 근데 난 나이 들어서 그 세금도 낼 돈이 없어요. 예전에 뉴스에 한번 나왔잖아요. 그 주택, 단독주택 한 채 갖고 있는 분이 가치가 65억인데 1년에 내야 되는 세금이 오르니까 그 세금을 못 내서 팔고 쫓겨나게 생겼잖아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렇게 운 좋은데 태어나신 분들도.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서울에 부동산 그런 60억짜리 자산 있으세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뭐 서울에 부동산을 사고 아파트를 사요? 언감생심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요 정도 수준을 유지하기도 힘들어져요.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면. 여러분들 지금 막 부동산 망한다 떨어진다 그러는데 해외 있잖아. 유럽이라든가 어떤 뭐 미국이라든가 대도심들 있죠. 주요 도심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도쿄도. 한번 부동산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2평짜리 방 있죠. 2평짜리. 네, 방. 2평짜리 원룸이 월세가 300만 원이에요. 2평짜리가. 침대 하나도 제대로 못 놔요. 더 심해질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도시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깨끗하고 복지 잘 돼 있고 인프라 좋으니까. 누가 지방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살고 싶어서 못 산다. 여러분들 그때 가서 월 300씩 지금도 300인데 그때 가면 500, 1000 할 거 아니야.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잘 사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지금의 생활 수준만 유지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야 돼요. 무조건. 그죠? 왜? 얘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해 준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쉽게 안정적으로 자산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유일해요. 미국 자산, 미국 지수가 유일하다고요. 여러분들이 더군다나 쉽게 구매할 수 있잖아요. 또 부동산이나 뭐 이런 것들 함부로 투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은 개인들이 쉽지 않아요. 내가 버는 거에 거의 대부분을 이쪽 자산에다 몰빵에다 투자할 수 있다? 안 돼요. 힘들어요. 근데 미국 지수는 그게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하시는 분들 있어요. 언제 투자해야 돼?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이런 데서 막 여기 높지 않아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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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지 않아요. 미친 거 아니에요? 도른 거 아니에요?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냥 사시라고요. 분할로.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액으로 사시라고. 금액으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런 지수들을 모아가면 좋은지, 그리고 왜 내가 유과장이 지수 투자, 종목보다도 지수 투자를 강조하는지, 그리고 유과장은 종목도 투자하고 지수도 투자하는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 개별 종목과 지수를 왜 다 같이 가져가야 되는지 이유를 딱 듣고 나시면, 아, 이 방법이 정말 좋겠구나 하는 걸 빵 뜨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유과장이 왜 이런 식으로 자산을 모아가고 있는지, 어떤 계획으로 모아가고 있는 건지, 그런 저의 생각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동기부여 영상과 비롯해서 플러스 유과장이 왜 이런 식으로 자산을 모아가는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게 합리적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 한번 듣는 시간, 아셨죠? 그런 시간 많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정보나 시황 이런 게 넘쳐나요. 막 유튜브 오늘 막 유튜브 켜보면 난리야. 파월이 무슨 반월을 했다. 그 안에 있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인데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됐는데 요번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 지랄 연병하고 왔는데 씨발 미친놈들 진짜.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이슈를 만들어내는 거야 자꾸. 왜? 그래야 여러분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만들어. 막 단어 하나 같다. 이게 무슨 뜻이다. 저게 무슨 뜻이다. 아 씨발 파월이 똥 쌌다가 난리 나건데 그냥 아주. 파월이 손가락 하나 잘못 피면 씨발 저건 혐오다 뭐 이 지랄 할 거야 또. 집중하지 마세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본질을 아셨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모아가고 있고 유가장은 왜 그렇게 모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멤버십에서만 할까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런 본질에 좀 집중하셔서 왜 투자를 해야 되고 왜 이런 식으로 모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휘둘리지 마시고 너무 막 내가 감당 안 되면 그냥 몰빵해갖고 막 빨리 벌려고 하시고 단기간에 아주 잠깐 운이 좋아서 벌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그런 분들 제가 지금 20년 넘게 투자해 오면서 제 주변에 한 명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산 증인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회사 LG 다닐 때 거기서 막 투자 스터디 클럽 같은 것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게 이제 한 몇 년 동안 유지됐었거든요. 6개월에 한 번씩 안 보여요. 모임할 때마다 자꾸 한 명씩 안 나와. 왜 그런지 아세요?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자꾸. 없어졌어요 그 스터디 클럽. 제 주변에 투자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분들 지금 저랑 연락되는 분 단 한 명도 없어요. 연락 안 돼요.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고요. 그렇게 투자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뭐 잔재주부리고 뭔가 공부하고 막 뭔가 많이 알아서 대단해서 이렇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쉽고 심플한 방법이 정답이니까 앞으로 유과장이 그런 심플하고 정답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잔소리 해드리고 막 꿈꾸면서도 막 이 머릿속에서 맴돌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 동기부여 시켜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합리적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인플레이션을 해치지 않은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주식시장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서민들이 가장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국 시장의 지수에 먼저 투자를 시작하시기를 저는 항상 권해드리겠습니다. 유과장이었습니다.